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팟이나 주의 집중하는 방법.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. 네네. 사실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게 강의하거든요. 그게 막 엄청 화려하고 내가 막 박장대소할 만큼 개그 본능이 있고 막 감각이 있어서 전혀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진짜 없고 또 못해요 그런 걸. 근데 그냥 저만의 제가 제일 편하고 또 강의와 무조건 관련이 있어야 되고 교육생들도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의 아이스 브레이킹들을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부작 해보는 거예요. 시도해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아 이번 주 뭐 목요일에는 30대 이상의 직장인들 남자분들이다. 그들한테 또 맞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또 있고 아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이다.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또 아이스 브레이킹이 또 다르고 여자들이 좋아하고 연령대가 좀 높은 50-60대 분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나한테 편한 것을 몇 개인지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대상에 맞춰서 그 교집합을 만들어보세요.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아이스 브레이킹은 좀 편해질 거예요. 뭔가 부담을 너무 갖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막 재밌게 해야 되고 뭔가 웃겨야 되고 사실 그런 것만은 아이스 브레이킹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안녕하세요 손예진님이라고 강의를 들어가지 말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릴 때 그냥 정말 하물며 뭐 스트레칭도 좋고 하물며 내 이름을 가지고 재밌는 뭐 게임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편하고 교육생들도 편하게 참여하고 한번 들어볼까?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아이스 브레이킹의 도입 부분이면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봐요. 대신에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막 무조건 웃겨야 돼가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아이스 브레이킹. 강의와 연관이 돼야 돼요. 연결고리. 브릿지가 아주 자연스럽게. 그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진짜.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. 뭐 하세요? 도희 왜? 뭐 하세요? 웃기려고 해요. 뭐 어떻게? 최대한 레크레이션 거의 그 스팟 같은 거 많이 쓰고 청소년들 할 때는 지능 수준 좀 파악한다고 해서 뭐 손가락 뭘 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너 어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국악을 승계해 보자면서 사람이 입으로 이제 악기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그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어 약간 전통 레크레이션 최대한 그걸 하는 이유가 뒤에 뭔가 이렇게 같이 뭐 협력하고 이런 내용이요? 내용이? 전혀 다른 다닐 때도 쓰는 이유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벌써 팔짱 끼고 듣기 싫어하고 벌써 그럴 때 이제 그 긴장감을 그냥 확 녹여주는 아 이제 나 재밌게 할 거니까 나 좀 바라봐줘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먹힐 때도 있고 특히 남자애들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중간중간 계속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썼는데 강의랑 연관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. 근데 강의랑 연결을 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게 정말 노하우가 많이 강의 강사의 거죠. 네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. 근데 뭐 하물며 그런 손 뭐 이렇게 펴고 이런 걸 하더라도 메시지를 또 내가 강의와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론의 강의 내용과 내가 이 방금 이거 한 거 있잖아 너네 이거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여기 다음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메시지 포인트를 잡는 거 그게 브릿지에 잡아가는 그 팁일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생겨요. 나만의 또 노하우도 생기고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뭐 웃음 레크레이션 막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맞아 네. 그리고 그런 거 너무 뻔하고 다 많이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또 그냥 반응도 없거든요. 근데 좀 유익하면서 재밌는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유익, 공감, 재미 세 가지. 그러니까 강의와 연결된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생뚱맞는 뭐 이상한 걸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미도 있어요. 근데 강사님 뭔가 재미 쪽에만 포커싱이 된 것 같아요. 네네네. 맞아요. 이 나머지 두 개를 같이 해보세요. 그러면 강사도 민망하지 않고 훨씬 더 재밌고 많은 에너지를 기울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아이스 베이킹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런 것들이 좋아요. 그리고 저는 늘 오프라인 강의 때도 선물을 많이 준비해 가요. 선물도 힘이 되니까 그런 선물이 뭐 로또 한 장이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걸 받았고 인정받고 내가 이걸 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. 그런 핵심으로 준비를 많이 해가시면 좋아요. 그리고 뭔가 더 많이 얻어간 느낌도 들 수 있고.
스토리텔링에서 가장 필요한 팁, 스토리텔링. 네, 스토리텔링 많이 하시지 않아요? 뭔가 강사 능력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. 많이 하죠. 저도 스토리는 되게 많아서 이제 그거를 뭐 진로 동기부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걸로 다 만약에 녹였을 때 그냥 얘기가 재미가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.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팍 터트려야 되는 부분에서 뭐 MSG를 치던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더 감동을 선사하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스토리가 그렇게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뭔가 공감하거나 이런 게 없을 때가 있어서 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좀 더 살리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. 뭐 이거를 제가 막 머릿속에서 정리해 본 적은 없는데 뭐 일단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생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뭔가를 얘기하게끔 할 때가 저는 가장 눈빛이 좀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강사가 뭔가 다 해야 돼. 내 얘기, 내 사례, 내가 경험했던 거가 아니라 내가 뭔가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딱 질문을 하는 거죠. 여러분, 제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?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끔 하고 한번 얘기해보게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제 얘기를 또 이야기 이끌어.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. 혼자서 제가 10부터 100까지 다 얘기하진 않고 중간중간 질문도 좀 계속 전략적으로 하고 또 그 적절한 사례들을 어디 어떻게 적재적소에 넣을지 그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 정도는 늘 강의 때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뭐 말씀하셨던 반응이 없거나 지루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강의 때 제가 많이 말을 하기보다는 교육생들이 최대한 말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많이 생각해요. 저도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강의 자료에도 그냥 뭐 질문을 하나 딱 띄워놓는다거나 그래야지 제가 그들한테 물어보지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계속 질문을 넣는다거나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림을 하거나 진단하거나 뭐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뭐 스토리텔링의 어떤 법칙과 기법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내가 뭔가 저 사람의 이야기? 저 강사의 스토리를 많이 듣고 싶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기왕이 듣고 싶다 그러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완전 생뚱맞는 그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수강생이니까. 저는 지금 또 느낀 게 2시간 강의만 거의 2시간 동안 저 혼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질문들을 중간에 넣어서 했던 강의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. 근데 뭐 예를 들어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달용이 많았었는데 왜 그렇게만 한 가지만 생각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것도 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 저도 점점 강의 초반에는 저 혼자만 얘기했거든요. 강의 자료가 1시간 가면 막 40개, 50개야 막. 그 정도로 강의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. 강의 자료에 모든 이론과 내용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 정말 강의 자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. 많이 힘을 뺐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의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제가 수강생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. 강사가 말을 하는 것보다 점점 주는 거죠. 저는 그게 강사가 해야 될 어떤 퍼실리테이팅의 역할이라고 하나?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촉진시키고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작성을 해보게끔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즐겁고 좋아하고 남는 게 있지. 강사 혼자 2시간 동안 내일이 동기부여라고 떠들었는데 남는 게 뭐지?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가 힘들거든요. 네네네. 저도 힘들어요. 그러면 지쳐요. 몸은 다 강의하고 막 짐땀 뺐는데 근데 뭔가 나도 허무하고 그들은 더 허무해. 뭐라고 하는 거지 강사. 그래서 뭘 해야 되지?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강사님도 이제는 계속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습관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때는 내가 그리고 들어보시는 거예요.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고 질문할 때도 사실 다 기술이에요. 그냥 내가 생각난 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이 슬라이드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질문을 했을 때에도 기술이에요.
저 사람들한테 특정 한 명만 하면은 부담을 수러하기 때문에 일단 대중들을 위한 질문, 팀을 위한 질문, 또 특정 한 명 지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질문, 사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. 그래서 질문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강사에게 되게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. 제 모든 강의에서도.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어떻게 촉진하고 불러올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질문하셔야 돼요. 네네. 학생들도 성인들도 마찬가지. 상담 받으시면서 소감 마무리 해주시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떠셨는지. 저는 사실은 기대했던 바도 너무 컸고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시간 있다가 아니면 내일 일주일 있다가 해결되는 고민들 말고 정말 지금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. 왜냐면 지금 제 머릿속에도 강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고 이런 실질적인 피드백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은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대중을 위한 것들이니까 저하고 연결되는 게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특히 강사님 그 유튜브에서는 제가 얻어간 게 되게 많긴 했거든요. 그 비용을 받아도 사실은 또 참여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무료로도 해주시고 제가 이 꽃나무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한 저도 나중에 정말 잘 되어서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새로운 또 다짐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또 신청해 주셨을 거고 되게 고민되시는 분들을 저한테 또 공유를 함으로써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 어떻게 피드백 드리면 좋을까? 정답은 아니겠지만 내가 겪었던 것 중에 이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뭐가 좋을까? 그런 거를 저도 늘 고민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저의 컨텐츠도 또 생겨요. 신기하게. 아, 이 사람들이 나한테 궁금한 건데 막 이러면서 저도 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뭐지? 우리 강사님들에게 그러니까 에듀이너 스쿨이라는 그런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다양한 분들의 클래스를 열어볼 수 있는 장도 만들고 다양한 강의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순선환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값진 시간이었습니다. 맞아요. 강사님들이 잘 돼야 저도 너무 힘이 나요. 네. 뭔가를 계속 많이 시도하시고 실패하시면 또 일어나시고 하시면 저는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저도 되게 보람 느끼거든요. 삶의 가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